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70살의 공연예술인 김이리입니다. 성별은 중요하지 않는 것 같아서 설정하지 않았습니다. 편하게 짐작하시면 됩니다. 저 공연을 시작하기에 앞서 안내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상상황 발생 시에는 제 안내에 따라 질서있게 극장을 빠져나가시면 됩니다. 내가 어떤 공연을 봤는데, 아니 공연을 많이 봤는데, 공연은 사실 공연 예술인들이 가장 많이 보니까, 근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닌 게 다들 비슷한 시간에 공연을 하고 그 공연을 하는 비슷한 시간에 다들 연습을 해. 그러니까 근무 시간인 건데 그때 이제 근무 시간 중에 시간을 내서 공연을 보는 거지. 그러니까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도 공연을 많이 봐. 그러니까 공연을 보는 하는 게 직업이 아니라 공연을 보는 게 직업일 수도 있는 거지. 그건 아니지. 돈을 받는 게 아니라 내는 거잖아. 어?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서로 먹여 살리고 있는 걸 수도 있어. 그러니까 가난한 거겠지. 다들 가난한데 서로 먹여 살려지겠냐고. 미 빠진 독이 동그랗게 원으로 서서 각자 서로 이제 물을 퍼서 채운다고 이게 독이 채워지겠어? 속담은 정말 짱인 것 같아. 이게 문제네. 공부를 좀 해서 좀 더 예술성 있는 연기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는 건지 모르겠다 이거지. 그럼 어떻게 관객들이 배구나 양궁보다 더 이 공연에서 감동이나 몰입감과 그런 거를 느낄 수가 있겠어. 가뜩이나 화만 내고 있는 이 공연에서. 아, 내가 공연에서 화만 내고 있는 게 사실 그 책에서 하고 있는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해서, 그래서 예술성이 부족해서 부족한 그런 공연을 하고 있는 걸까? 아니 근데 이 똥이나 변기, 뭐 바나나, 뭐 수풋깡통 이런 거는 동일도 되고 만들기도 쉬운데 그 와중에 기술도 발휘되고 전 세계가 감탄도 하는데 왜 화가 나게 하냐고! 아 물론 뭐 똥이나 바나나나 깡통이나 변기 두고 화를 낸 사람들도 있겠지. 근데 지금 별로 없지 않을까? 그건 합의가 된 것 같은데 아마도? 뭐 아닐지도? 아 그리고 이 예술성이라는 게 생각보다 성취하기가 어려워요.